안녕하세요. 채널샵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숲의 에뛰드 오퍼스 25의 8번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에뛰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양손에서 육도진행이 계속 나오면서 그 와중에 왼손과 오른손의 리듬의 음영이 다르면서 오른손의 탑 멜로디를 길게 보고 몰토 레가토로 끌고 진행을 하면서 그 와중에 구조는 기승전결이 확실한 그런 표현을 다 해줘야 하는 에튀드이고요.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물론 에튀드가 모두 다 어렵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에튀드를 칠때 유독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 에튀드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이 에튀드는 몰토 레가토랑 메짜보체로 시작해요. 메짜보체는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튀드가 어려운 건데요. 저 6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그냥 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이 메짜보체로 여기를 가린단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로 나도록 연주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양손이, 양손 둘다 6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량과 이런 걸잘 생각을 하셔서 컨셉을 정하셔서 원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보시면, 그래서 아주 먼 도약이 나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노트와 그 다음에 나오는 6도 화음, 이 자리를 또 기억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이 먼저 와서 대기하세요. 대기하셔서 완전히 정확한 노트를 준비가 되시면 이렇게 연습도 하시는데, 이두 노트 간의 갭이 크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에 쉼표가 있거나 베이스 노트가 긴 노트가 아니니까요. 이런 베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도약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른손이랑 같이 치다 보면 잠깐 방심을 한 사이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쇼팽 에튀드를 치실 때는 몸이 먼저 기억할 수 있게 자리로 먼저 오셔서 무조건 치지 마시고 이 포지션과 위치와 이 건반의 느낌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물론 오른손 탑노트가 이렇게 멜로디가 진행이 되지만 왼손 그 자체로도 나온 그탑 멜로디를 받쳐주는 서브 멜로디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멜로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들어주시면서 오른손이랑 이런 화음이 잘 어우러지게, 그래서 저희가 밸런스도 잘 들어야 되고 이 밸런스에 신경을 써서 잘 조화롭게 연주될 수 있도록 잘 들으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됐던 연습법은 이런 부점 연습, 그리고 당연히 그 반대의 부점, 이런 연습과 스타카토 연습, 이런 연습도 당연히 도움이 됐지만 저희가 쇼팽 연습곡을 할때뭐 이런 세 종류, 뭐네 종류의 연습은 기본이잖아요. 저한테 특히 도움이 됐던 연습법은 이 화음들을 풀어서 이렇게 레가토의 음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영이 어떤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만들어 갈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연습법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가토로 하는 방법과 이렇게 스타카토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
풀어서, 화음을 풀어서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방금은 제가 밑에 아래 음부터 시작했는데, 또 하나 방법은 위 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탑 멜로디 라인을 부각시켜야 하다 보니, 오른손에 탑 멜로디를 더 들어야 하는데요. 그때, 리듬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하시면 멜로디가 저에게 쏙쏙 들어오고 그 쏙쏙 들어온 멜로디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지 저희가 컨셉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로따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손 합쳐주세요. 자, 오른손을 리듬부터 시작했으면 왼손은 아래 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굉장히 어렵고 헷갈려요. 근데 천천히, 그래서 이 구성하는 음들이 쇼팽이 구성하는 음들을 어떻게 어우러지게 썼나. 당연히 어우러지겠죠? 그리고 뭐 가끔 보면 불협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왜 썼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서 하는 연습법이 특히 좋을 때는 이렇게 6도가 상행을 할때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저희가 탑 멜로디를 레가토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아래 성분은 오히려 스타카토, 너무 뾰족한 스타카토 말고 연결을 하지 말아주세요. 연결을 하지 않아야 윗성부가 레가토가 되거든요. 저희가 손의 구조도 그렇고 두 성부를 다 이어서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량은 지금 몇 자보채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계 음영이 나올 때 이거를 천천히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듯이 꼭꼭 누르셔서 아니면 혹은 풀어서 아니면 아랫성부터 이렇게 풀어서 연습하시면 손이 근육이 풀려서 나중에 합쳐서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진행을 쇼팽이 썼는데 이런 화성 진행도 잘 들으시면서 그 뒤로는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6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6도 연습곡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방법이지만 템포는 다르게 시작 단계에서는 느린 템포로 먼저 물론 나중에 연주할 때 템포가 빠르게 되겠지만 느린 템포로 시작해서 점점 템포를 올려가는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6도 음영이 계속 나오면서 디미누엔도를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하면서 제音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른손의 탑 멜로디를 들어보면 왼손의 베이스 음영과 오른손의 탑 멜로디가 일치해요. 그래서 정 헷갈리신다 하면 그 양손에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안부에 와서 도약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딱히 메짜보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베이스도 조금 더 드러내주시고 수성 진행이 앞부분이랑은 다르게 해서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데요. 음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끝에도 여기 반음계가 반음계로 6도 진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직 흥분하지 마시고 박자를 잘 잡아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러쉬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스테디하게 조금 생각을 하셔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